이제 시청과의 이종목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솔루엠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5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9월 17일에 진입이 됐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0.3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24일에 진입했던 ST팜 살펴보겠습니다. 10만 2천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는 최고가 기준으로는 1.47%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 주에 한 주 쉬는 동안에 조금 낙폭이 더 커지면서 손절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전체적으로 백신주의 하락이 좀 이끌었기 때문에 단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모더나도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는데 이제 사실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백신이 떴을 때 치료제는 또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치료제가 올라가니까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세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한국 바이오주의 투매를 계속 불러일으킨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 또한 흐름이 안 좋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그 기술적 반등 자리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투심 자체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단기적 투심 악화는 추가적인 메리트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도 이제 차트상 흐름을 봤었을 때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낙폭이 좀 과대해서 이격이 많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일단 손절가를 터치했다는 것은 투심 악화.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다음 중 다른 종목으로서 이 손실을 좀 만회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그래도 미국에서는 치료제 나와도 백신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미 투심이 좀 악화가 됐다라는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손절 처리된 그대로 한번 처리를 해보시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섹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다 전기차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좋고요. 판매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도 있는데 전기차 이제 소재나 부품주들을 워낙 시세도 많이 분출했고 그렇죠. 그 이상 가기도 당연히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다른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충전소 관련주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최근에 보면 택시도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EV6 같은 좋은 이제 차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충전소는 생각보다 인프라 구축이 덜 돼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이슈도 그렇지만 사실 매번 많이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제는 정말 뒤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 충전소의 숫자는 오히려 강한 정책적인 흐름 혹은 이제 민간 기업들의 강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즈에서 이제 필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혹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어느 한 보고서를 보니까 뭐 전기차 보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충전소다. 충전소 보급 안 되면 결국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주목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여기 약간 실체를 가지고 있는 종목만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제 S트래픽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충전소 내에도 이제 충전소 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기업과 아니면 이제 운영을 맡은 기업 두 가지 분류로 섹터가 구분이 되는데 S트래픽 같은 경우 양쪽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는 두 가지 섹터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이제 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SK그룹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좀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만큼 유수의 기업들과 협의를 할 만큼 기술력은 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특징주라 그러죠.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슈에 좀 단기적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좀 실체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에 있었을 때 저는 S트래픽이 단연 국내 충전소 관련 기업 중에서는 정말 진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통 솔루션 전문 업체로 이미 충전소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1,4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민간 사업자가 있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 뭐 공사나 공기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 사업자 중에서 의외로 대기업들이 아직도 발을 못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수 이야기도 계속 나왔던 게 그냥 바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바탕으로 많이 하겠다. 지금 보시면 대기업들 중에 삼성을 제외하고는 최근 현대차도 전기차나 수소차 기업을 추가적으로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세 분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이게 어떤 종목을 컨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과대 낙폭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과연 반등은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다 나와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만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일단은 매수가로는 시초가 매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700원이죠. 그래도 이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해외까지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국내에 한정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6,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기업의 문제보다는 시장 투심의 악화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 선호주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로 좀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손절가로는 한 6,500원 라인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S트래픽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전소 내에서도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고 지금 기술력은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한 기업들 이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9,700원, 손절가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